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각질 케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정말 유명한 바디 스크럽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향이 좋고 보습과 스크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플루 퍼퓸드 바디 스크럽 시솔트 화이트 블랑입니다. 스크럽 누적 판매량 4,500만 개를 돌파한 전통 있는 스크럽 명가인 플루는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인 국산 브랜드예요. 이번에는 플루 역사상 첫 기획 상품으로 올리브영 단독 콜라보 스크럽이 나왔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정원이 연상되는 디자인의 박스를 열어보면 본품인 플루 퍼퓸드 바디 스크럽에 엄청나게 귀여운 실버 스푼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스푼이 동글동글하고 굴곡이 져 있어서 스크럽을 섞어서 뜨기에도 좋고 확실히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개봉하게 되면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불량은 아니고요. 상단에 떠 있는 물 같은 게 오일이에요. 유럽산 식물유래 오일 6종으로 오일 특유의 무거움이나 끈적임은 별로 없이 깊고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해줍니다. 오일 아래층에는 사해소금 100%의 자연유래 성분의 스크럽이 있는데 솔트 중에서 미용에 가장 탁월한 소금이라서 이런 스크럽에 자주 쓰이는 성분이죠. 사용 전에는 스푼으로 오일과 스크럽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바디 전용 스크럽이고요. 끈적이거나 뭉치지 않고 살짝 묽은 느낌이 들어서 적은 양으로도 넓게 펴발라서 스크럽을 할 수가 있어요. 얼음 조각이 있는 샤베트 같은 제형으로 물기가 있는 피부에 부드럽게 문지르면 되는데 사용하고 나면 각질은 걷어내면서 오일이 보습을 바로 채워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피부 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였는데 입자가 아주 동글동글 곱지는 않은 편이라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사용할 때 몸에 물을 많이 묻힌 다음에 적은 양으로 살살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몸 피부가 얼굴 피부보다는 훨씬 예민하고 훨씬 건조한 편인데도 스크럽을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것 외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또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해보느라 3일 연속으로 스크럽을 사용했는데도 사용 후에 피부가 크게 따갑거나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스크럽인 만큼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저는 보통 여름에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 스크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 오일 때문에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샤워기로 물을 쫙 뿌려서 한번 헹궈내는 것도 추천해요. 이 플루 퍼퓸드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면서 보습감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향인데요. 제가 사용한 화이트 블랑은 되게 깨끗한 빨래 느낌의 향으로 호불호 갈리지 않으면서 파우더리한데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사용해도 전혀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잔향도 진짜 오래가서 제가 자기 전에 사용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에 배어있는 향이 남아있는 정도였어요. 이번 기획 세트에는 제가 받아본 화이트 블랑과 로즈 페탈 두 가지 향이 있던데 로즈 페탈의 경우에는 조말론 페날리곤스 다슈 워커힐의 향을 제작한 글로벌 조향사인 크리스티안 프로벤자노가 디렉팅한 니치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찾아봤는데 장미, 자몽, 라즈베리, 엠버 향의 조합이라고 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해본 화이트 블랑 향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로즈 페탈도 시향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동물성 원료와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 만든 비건 포뮬러 안심 스크럽이라서 조금 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 스크럽 후에는 보습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플루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보습과 스크럽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고 보습감도 일반적인 로션을 바른 것보다 더 좋아서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바디로션 바르면 좀 답답하고 무겁고 끈적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끈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오일감이라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사용 직후에는 오일 바른 특유의 그 약간 코팅된 느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지 않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서 어느 정도 흡수시킨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톡톡 닦아내면 보습감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일 때문에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지는 거 그리고 오일이 겉면에도 살짝씩 묻기 때문에 손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기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플루 퍼퓸드 바디 스크럽은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전국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향기부터 보습력, 각질 제거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올리브영의 바디 스크럽 제품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